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561일째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을 들어갑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교회 하나하나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스머나 두 번째,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일곱 교회가 한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일곱 교회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같은 사람. 이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행구 뒤에 숨어, 이삿짐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했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발표를 하니까 그때 자기는 자격 없다고, 자기는 왕의 자격 있고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이 돼버려요. 자기에게 조금 위협이 된다 싶은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막 죽여나갑니다. 아니, 제사장들을 8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갈 대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길보아산에서 이 사울은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끝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 했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다윗을 전공을 세우고 목숨 걸고 사와서 돌아왔던 이 다윗을 칭찬은 못할 망정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때부터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온 세상이 아우성치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벽제단에 달려와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 다 응답하시고 예수의 피발린 기도 주님 앞에 예수의 피발린 봉사 충성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오늘의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우리 고국 미국의 문제, 우리 교회 안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아우성치는 세상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라고.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건너가고 그 어린 아들을 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못 건너니까 그 아들이 겁을 내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밑에 이 흐르는 물 급류를 쳐다보지 마라. 아빠를 쳐다봐, 아빠를. 아빠 보고 오란 말이야. 밑에는 보지 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쳐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마침내 다리를 건넜다 하는 얘기. 여러분, 세상 급류 보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지 마세요.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을 오늘도 돌봐주시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장 다 우리의 기도가 향인의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천사가 금향로에 받쳐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그 기도가 가득 차는 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금향로의 밑바닥밖에 안 차. 그 기도의 중심에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무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랑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발도장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니 1년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기도가 가득 차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오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뒤에 천사가 있대요. 다 천사가. 성경에도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소자나 실족치 마라, 저희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예수님은 다 보고 하는 얘기. 계시록에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받아서 기도가 차는 날 하나님 보좌 금단에 가지고 올라가느니라. 할렐루야. 각자 기도의 그릇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 주시옵소서, 땅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아도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기도의 그릇이 다 차는 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이를 보십시오. 초심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뭐합니까? 평생을 다윗 잡는다고. 그 시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끝나버리는 인생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시편 23편을 기록하며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인 사랑으로 이 시편 150편 중에 여러분 90편 이상이 다 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믿음 좋던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의 사건도 마찬가지. 말년이 돼가지고 또 교만죄를 범해 인구 개수하다가 하루아침에 7만 명의 군사가 있는 온역과 역병이 도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그게 본질이 다르다고요. 그 마음 중심에 다윗은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순간 실수를 했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너 버렸다, 너 초심 잃어버려서 끝났어, 왕위를 뺏겨서. 그러니까 사울 이 왕이 사무엘에게 옷을 붙들고 찢어질 정도로 매달리면서 제발 그 얘기를, 왕 내가 왕의 자리 뺏겼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는 이 말을 장로들에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울이 사람 눈치 보면서부터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사탄과 마귀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약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 권세 강한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한 자 위에 최고의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도 다니엘의 사자들이 입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느니라. 다니엘을 더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도 믿음의 지주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 높은 자리에, 방백들 위에 더 높이시니라. 부와 귀와 수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죽을 병 난치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 뭐 예배드리는 딱 폼 보면 알잖아요. 이거 뭐 찬송을 불러도 열정도 없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이 탱 풀려갖고, 아 이거 안되겠다, 너희들 혹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뭐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건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리라. 이 성령을 받아야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은사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그날 안수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강림하며, 성령이 임했습니다. 12명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합니다. 예.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바쁘니까 앞치마만 좀 빌려주십시오, 앞치마만 빌려주니까 가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가고, 아니 바울이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 앞치마만 갖고 가서 얹었는데 죽은 자가 죽을 병이 낫고 난치병이 치료된다고요. 예. 귀신이 쫓겨가고 에베소 교회에 큰 막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큰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이 바울의 두란노 소원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바울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몰려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몰려오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BBS에 얼마나 은혜로워요. 참 여러분, 홍신우 목사님 얼마나 잘합니까? 전도사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땀 흘려 수고했는 그 수고가 천배 만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3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부흥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 갔다가 거기서 풀려나, 도미티안 황제가 피파가는 사람이 죽고 거기서 풀려나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잘 합니다. 그곳이, 자,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의 모습이 일곱 교회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십시오. 거울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얼굴에 뭐 검정 묻었는 거 안 보여. 고춧가루 묻었는 게 안 보이는데 거울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착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님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유력한 사람 쳐다보지 마라.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국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여러분 상류층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류, 하류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머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마의 랑군 사태 일어났을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나요? 그때 대통령은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죽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죽고 그다음 천주교, 뭐 불교 요 순서대로 다 이렇게 퍼센트를 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들의 땀 흘린 수고, 눈물, 그 기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예. 여러분, 하층민에서부터 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기독교 100년 만에 버마 랭군 사태를 통해 지금 그 랭군 사태의 대통령을 보좌해 나갔던 대단한 인물들,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최고로 많았다. 예. 슬펐던 일이지만 그걸 딱 단면을 짜게 해가지고 아, 기독교가 상민들, 하류층 밑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100년 만에 이렇게 최상류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첫 번째의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죽을 병 살려주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성경 속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니까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돼요. 그 다음에 강건해져요.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런 복을 여러분 받습니다. 예, 너무 삼박자 해가지고 너무 또 세속적인 것 잘되고 뭐 땅에서 귀하고 건강한 것만 찾으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구원의 복임 최고입니다. 내가 언제 내 목숨이 빼앗겨도, 물질이 빼앗겨도 예수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은 물질적인 것, 건강, 세상의 영광 그것만 쫓는 것이 잘못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구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한국과 미국 세계를 다스린다 믿으시면 아멘.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바다에 그냥 군함이 가는데 그 군함의 선장이 어느 날 부인을 데리고 이제 이번에는 나와 함께 한번 갑시다. 당신에게 바다 구경시켜주겠어.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막 벌벌벌 사색이 다 된 거예요. 경험이 많은 이 선장은 걱정이 없는데 부인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차고 있던 칼을 쫙 빼가지고 그 부인의 목에 들이댄 거예요. 갑자기 들이대니까 부인이 왜 그러시오? 당신 내가 칼 들이댔는데 무섭지 않소? 무섭기는 당신 나 사랑하는 남편인데 장난하지 말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렇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믿지?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풍랑 위에서도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배를 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성경을 못 받느냐고. 이 풍랑 아무것도 아니야. 이 풍랑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고. 그때 부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온역이고 재앙이고 전쟁이고 기근 천재지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사건으로 빙하가 무너지고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동영상 보면 겁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볼 때 나는 웃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렸던 눈물의 기도, 뜨거운 열정, 감사하는 마음, 죽어도 영생이다. 그 열정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치는 날이 옵니다. 그 난리 환란 속으로 우리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찬송할 수 있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걱정할 거 없어요. 그 폭풍 속에도 주님을 일으키시면 우리 주님을 깨우시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그쳐라 즉시 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이 귀한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 이 땅의 모든 것 고칠 수 있는 능력, 풍랑을 잔잔케 하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를 그치게 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돌보는 능력, 주님의 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르던 그 찬송, 그 감사, 날마다의 삶이 기쁨 속에 살았던 그 열정,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뇌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미사일이 뇌관 빼버리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후라시에 배터리 빼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예, 물 없는 오아시스 같은 인간이 되지만 아무리 오아시스 그래도 물이 없는데 빛 좋은 게 살구지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강같이 흐른다, 여기 가면 신앙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 사랑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뜨거운 가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지어나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교회 주의 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사이를 검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자세히 살피는 거요. 단심에서 살펴보는 거요. 왓치웰 하는 거요.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없나? 문제가 없나? 이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지 않나?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 없나?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것이 없나? 교회가 변질되지 않나? 심지가 꺼지지 않나? 이걸 제사장은 성막 성소에 가서 제일 먼저 아침 저녁으로 촛불을 감금하는 거예요. 이 촛불이요, 깜빡깜빡 꺼지면 어떻게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감금하고 촛불이 또 이제 시커멓게 촛불에 똥이잖아요. 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뭉치면. 그러면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가서 탁하이비 가지고 딱 잘라야 돼요. 교회 안에 연기를 막 피우는 신자 있어요? 딱 잘라야 돼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 어떤 걸 보면요, 이게 심지가 너무 올라온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건 이 망치 같은 거 갖고 와서 위에 딱딱 대가리를 때려버려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섹트가 이루어지면 안 돼. 똥 같은 게 생기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교만한 머리를 올리고 이러면요, 가서 심지를 자르거나 톡톡 내리거나, 아, 기름이 약하구나, 기름 붓거나, 이걸 제사장,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촛대, 금촛대입니다. 귀합니다. 근데 촛대의 중요한 것은 불이에요. 불꽃이 피어 있지 않다면 촛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의 빛이 되라. 불꽃이 피어지려면 찬송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활활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올라야 되는데 막상 주님 오시는 그날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 드로아에 도착했네. 예. 여기를 가도 소아시아를 가도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니라. 비두니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지고 가도 자꾸 동쪽으로 가라는데 예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 이리저리 막히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방황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로아 성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하니까 그날 밤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가서 빌립보로 가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예, 데살로니카, 베레아로, 그냥 아덴으로, 고린도로 쫙 그냥 소아시아를 습권하고 그쪽 그리스 쪽으로 가서 마침내 스페인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촛대가 되어서 그 촛대의 불빛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된다. 너는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쪽 본도 갑바둑이야. 거기는 베드로에게 맡겨놓은 거야. 너는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배 타고 사모드라가로 직행해서 예, 네아폴리로 가서 마침내 빌립보로,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길 잃고 방황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자세히 살피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닫힌 문 계속 두드리지 마세요. 그 문 계속 열려고 하면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자국으로 열어놓은 길로 가면 거기에는 부흥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 고린도는 엄난한 도시 아닙니까? 제가 고린도에 가봤습니다. 고린도 안에 하나 교도소 같은 데를 봤는데 거기 온갖 흉상을 보니 문둥병 같은 거예요. 요즘 에이즈 같은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죽은, 성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만큼 엄난한 곳이에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곧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이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그냥 자기가 지식인이니까 성령 충만한 메시지 전하면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 갔는데 실패해 버린 거예요. 왜냐?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레오바고의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보니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붙어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많은 그 우상들, 신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의 마음 맞추려고,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람 마음 맞추다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몇 사람밖에 얻지 못해. 그 큰 도성에서, 최고의 아테네에서 기대를 하고 갔다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사람 마음 맞추다가 실수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철저하게 깨달아.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배설물이다. 내가 가진 모든 학력, 내가 가진 모든 지혜, 로마의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 이거 배설물 같아. 더러운 똥과 같은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그때부터 십자가만 전하기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 사람한테 마음 맞춰 보다가 실패하고 저절히 실패하고 아덴에서 떠나가지고 힘없이 터덜터덜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가니까 거기 또 얼마나 음란한 도시입니까?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더 뒤돌아보니 아덴에서 실패했고 그 고린도에서 얼마나 음란한 도시, 지금 이 세상과 같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 앞에 위축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위축할 때가 있을 때고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마게도니아로부터 여러분 신라 누가 디모데 이 팀 전도팀이 자기보다 믿음도 작고 연륜도 어린 사람들이 거기 놔두고 바울이 전도하고 내 먼저 갈게 내려왔다가 거기서 속장들 구역장들 장로들 세워놓고 조직화 시켜놓고 오르가니제이션 시켜놓고 내려오는 그 팀들을 만났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보자 힘을 얻어서 여러분 위대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만났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모습 그 소리 들으면서 저는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식은 부모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듯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 만납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 시대에 찾기 드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힘을 얻는 거예요. 바울이, 실라, 누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니까 힘을 얻어 유대인들에게, 비파하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로마에서 전한 것처럼 여기서도 전해야 하리니 이 고린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내가 발딛고 있는 그 땅이 아무리 음란해도 아무리 변질되고 악해도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이 어둠 세계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도성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힘을 주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서 이 고린도에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초유의 기적이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 다른 도시에서 없는 은사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여러분 은혜가 더하는 지금 세상이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시대 아닙니까? 패역한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사, 온갖 기적과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은혜,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놀라운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미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살리도록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게 2024년 4월 6일 날 끝나더라고요.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2024년 4월 6일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는 여름 지구선상에서 1000을 새벽기도 작정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 자녀들의 가정, 사업, 오늘도 길걸음 차편 운전대 지켜주셔서 접촉사고도 나지 않고 티켓도 떼지 않도록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바이러스는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재앙에서 천인이 엎어지고 만인이 우편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편 91편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바울이 잡혀 예루살렘에 거기서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려고 갔다가 동족들에게 잡혀 동족들의 오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려고 천부장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 오해받고 억울한 일 남에게 얘기해봐야 이게 풀려지지도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곱 금초 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다 와치웰 하시고 그 억울한 사도 바울을 안토니오 성루에 가서 그날 밤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억울해하지 말라.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나는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으시고 말없이 십자가 길 갔느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어필했다. 그래서 항소했으니까 가서 재판받으려고 갑니다. 그게 27장 사도행전 27장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 만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난 겁니다. 환경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게 속한 자들 276명 중에 너 빼고 275명 선장 선주 윤리오 백부장 군인들 죄수들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죽고 마땅할 사람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너 때문에 살려준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알고 기도하는 사람 바울밖에 없는데 바울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275명의 죽음 마땅한 사람이 바울 때문에 살았다고요. 오늘도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는 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모습에서 오늘 은혜 받으세요. 여기까지 내일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길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두로 항구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나의 실수로 나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일을 걸어쳐서 때로는 고린도 엄난한 도시 같은 곳에 내가 서 있습니까? 위축이 되어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보내어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죽게 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다 알고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지만 바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바울은 네 군데 이 모두 다 기도했더라. 그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고린도에서도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음란한 도시가 거룩한 도시 되도록 만들어주고 예루살렘의 동족들의 핍박과 억울함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알고 살피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진은의 빗긴 배 같은 짧은 시간 예수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요 잠옷을 벗고 하나님 의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홍해 바다를 여시듯이 우리 앞에 열린 길을 두시고 죽을 병도 살리고 난치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살리길 천번제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